일단은 일 능동적으로 해결하면 읽기 적용 학습 볼게. 자, 적용 학습은 적정 기술 항아리 냉장고를 아시나요인데 요거는 설명문이야. 그러면 설명문의 개념부터 보고 갈게. 자, 옆에, 자, 이게 몇 페이지야? 9페이지. 설명문의 개념부터 볼게. 자, 설명하는 글이란, 설명하는 글은 말 그대로 설명해 주는 거야. 모르는 걸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설명하는 글은 어떤 사실 대상을 관련된 정보를 독자가 알기 쉽게 풀어 쓰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객관적이어야 되지. 그리고 사실적인 정보를 제공해야겠지, 그지?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글이야. 설명문의 특징 보면, 객관성, 정확성, 체계성. 자, 객관성. 개인의 의견보다는, 감정보다는 사실의 바탕을 둬야 돼. 사실의 바탕을 두고 써야 돼. 그게 객관성이고, 정확해야겠지, 그지? 설명하는 대상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해야 되고, 정확성이고, 그리고 독자가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짜임새 있게 조직해야 돼. 체계성이야. 객관성, 정확성, 체계성. 그리고 설명하는 글의 구성. 우리, 저기, 주장하는 글은 뭐야? 서론, 본론, 결론이었지. 얘는? 설명하는 거는 처음, 가운데, 끝으로 돼. 처음, 가운데, 끝. 처음에 뭐가 나올까? 처음에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뭔지, 문제 제기되었었지, 그치? 여기는 뭐가 나와야 될까? 자, 설명 대상이 나와야겠지. 그리고 글을 쓰게 된 동기나 목적을 제시해줘야 되겠고요. 가운데는요, 설명 관련한 대상이 구체적으로 설명돼야 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내가 설명하려는 거 설명하고, 끝부분에 요약해야겠지. 요약하고, 평가하거나 앞으로 가지, 앞으로 이랬으면 좋겠다를 덧붙이면서 글을 정리합니다. 설명하는 글의 구성은 처음, 가운데, 끝으로 되어 있다. 자, 다양한 설명 방법. 얘네들 2학년 때, 소금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통 음식, 김치, 된장, 간장 이거 하면서 설명하는 다양한 방법을 배웠다, 그지? 그때 거 기억을 떠올려보자. 자, 정의는 뭐냐면, 정의는 무엇은 무엇이다. 개념 설명하는 거야. 대상의 본질과 뜻을 밝혀 설명하는 방법. 자, 씨름은 무엇이다. 씨름은 모래판에서 두 사람이 서로 삿발을 붙잡고 겨루는 경기이다. 이렇게 하면 정의가 되겠고요. 예시는 예를 들은 거. 예를 들어 대상을 설명하는 거. 한식에는 불고기, 비빔밥, 김치찌개, 파전 등이 있다. 한식에는 요걸 얘기해 보면 돼. 예를 들면, 이거 없으면 예를 들면 이렇게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 보면 돼. 불고기, 비빔밥, 김치찌개, 파전 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예시고. 비교는요, 뭐 견주어 가지고 공통점이나 비슷한 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거. 숟가락과 젓가락은 둘다 공통점이 뭐야? 밥을 먹되 서는 도구. 이게 공통점이지? 그건 비교고. 반대로 대조는 견주어서 차이점을 하는 거야. 두 대상을 견주어서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건데, 개는 주로 낮에 활동하고, 고양이는 밤에 활동한다. 견주어서 설명했지. 이런 건 대조는 뭐뭐에 반해. 그러나 이런 식으로 나온다. 분류는요,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거나 묶어서 설명하는 거. 자동차는 용도에 따라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로 나눌 수 있다. 자, 그게 분류고, 분석은요, 하나의 대상을 가지고 이렇게 작게 나누는 거야. 하나의 대상 이렇게 뜯었다고 생각해. 막 구조를 뜯어냈다고 생각하면 돼. 구성 요소를 나누어 설명하는 방법. 시계는 막 시계를 갖다가 태엽, 초침, 분침, 시침 이렇게 하나 다 나눠놨지, 그지? 이게 분석. 인과는 뭘까? 원인과 결과야. 원인,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를 밝혀 설명하는 방법. 이곳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은 그 원인이 뭐야? 교통신호 체계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인을 밝혀 설명하는 거. 인과. 과정은요, 순서야, 순서.
목표나 결과에 도달하기 위한 행동, 변화 단계를 순서대로 설명하는 방법이 과정이야. 자, 자유형을 할 때에는 최대한 몸의 힘을 빼면서 팔을 쭉쭉 앞으로 민다. 어떻게 하는지 그 단계 과정을 설명한 거지, 그지? 이 동작이 익숙해지면 발을 조금씩 차면서 앞으로 나아간다. 순서를 얘기했지. 그게 과정이야. 이런 다양한 설명 방법이 있는데, 제 문제에 나오면서 볼게. 자, 옆에 4번부터 6번까지 한번 풀어보자. 자, 다음 설명에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를 하래요. 설명하는 글은 개인의 의견이나 감정의 바탕을 두고 있다. 그는 문학 작품이지, 그지? 이런 비문학이 아니겠지? 그러니까 X. 설명하는 글은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가 바탕이 된다. 맞죠? 설명하는 걸 엉터리로 설명하면 안 되잖아, 그지? 맞고요. 자, 3번. 설명하는 글은 처음, 가운데, 끝. 쓰이 구성 단계에 따라 내용을 조직한다. 예, 맞아요. 설명하는 글은 처음, 가운데, 끝. 주장하는 글은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되는 거야. 5번. 다음 빈칸에 들어간 알맞은 말을 쓰세요.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공통점이나 비슷한 점은 뭐야? 공통점, 비슷한 점은 뭐라고? 비교. 자, 비교.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법은 비교다. 6번. 다음, 보기에 사용된 설명 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차용을 할 때는 최대한 몸의 힘을 빼면서 그 과정을 설명한 거지, 그지? 그러면, 과정. 자, 2번이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 설명하는 글 적용학습 볼게요. 몇 페이지로 갔냐면, 117쪽으로 가자, 17쪽으로. 자, 17쪽으로 갈게요. 자, 이거. 이 글의 중심 내용과 글쓴이의 의견을 파악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기.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며 글을 읽을 때 효과 이해하기가 적용학습의 목표야. 설명하는 글이라 그랬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체계적, 예를 들어서 예시적, 그리고 실용적. 자, 적정 기술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적정 기술이. 주제는 과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개발된 다양한 적정 기술에 대한 소개야. 적정 기술을 설명해 주는 거야. 그리고 특징은요, 적정 기술로 적용된 발명품이 나열되고요. 그리고 적정 기술이 적용된 건축물의 형태와 건축물도 나와요. 그리고 그 원리도 나왔습니다. 형태와 원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다. 설명문이잖아. 자, 항아리 냉장고를 아시나요? 자, 이거 적정 기술. 자, 항아리 냉장고는요, 적정 기술로 만들어진 거야. 적정 기술이 뭘까요? 읽으면 나오겠지, 그지? 우리가 지금 뭐 하니? 일단은의 큰 제목이 뭐니? 일단은의 1. 능동적으로 해결하면 읽기. 능동적으로 해결할 때 어떻게 모르는 단어 나오면 찾아보고, 앞뒤 문맥에 맞춰보고, 그리고 앞뒤 문맥에 맞춰보고 받아들일 때 그걸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이게 능동적으로 해결하면 읽기지 그지? 그거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이거 처음 가운데 끝이잖아요. 처음 부분이야. 처음 부분이고 처음 부분. 요즘은 집집마다 다양한 전기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음식을 보관하기 위한 냉장고, 실내 온도를 조절하기 위한 에어컨, 그 밖에도 세탁기, 텔레비전, 컴퓨터 등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제품은 셀수 없이 많다. 요까지가 이게 뭘까요? 예를 들었다. 예시네, 예시. 자, 다양한 전기 제품의 예가 나왔다. 그치? 예가 예시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전기는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소중한 자원이지만 뭐가 필요해? 에너지가 필요하지. 에너지는 유한하기 때문에 자, 이게 우리는 항상 전기를 전략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돼. 왜? 우리가 석유라든지 이런 에너지가 무한하지가 않잖아. 그렇지? 그래서 요게 자, 고민해야 되는 이유가 뭐야? 고민해야 되는 이유가 에너지는 유한하기 때문이야. 자, 나 글 볼게.
이처럼 요한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고 있다. 이런 단어는 어떻게 해요? 모르면 뭐하라고 사전에 찾아야 되는가? 옆에 우리는 여기 친절하게 찾아놨다. 모색이 일이나 사건 따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실마리를 더듬어 찾음. 이런 거야.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에너지가 무한하지가 않기 때문에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나온 게 뭐라고? 적정 기술이라고. 그래서 나온 게 적정 기술이고, 적정 기술은 한 공동체의 문화, 정치, 환경적인 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발된 기술을 일컫는다. 적정 기술의 개념이지. 이게 뭐야? 개념을 설명하는 거 정의지. 정의. 적정 기술의 개념이고요. 문화, 정치, 환경적인 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발된 기술이 적정 기술이다. 자, 그리고 얘들아, 설명문은요, 항상 어디요? 요 안에서 답이 있어요. 그래서 글을 잘 읽기만 해도 답이 나온다고. 알았지?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고, 자,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고, 자, 적정 기술을 할 때는요,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 사용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자본이 적게 들어요. 돈이 적게 든다는 거야. 적게 투자하면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다는 장점. 자, 장점 3개 나왔다. 적정 기술의 장점. 자, 적정 기술의 장점.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 첫 번째. 그리고 돈이 적게 된다. 자본을 적게 투자하고. 그리고 쉽게 배울 수 있다. 세 개. 자, 그 다음에 다 보자. 여기서부터 이제 가운데야, 가운데. 자, 적정 기술에 사용된 예가 나오는 거야. 자, 뭐, 예로는, 그럼 뭐야? 예시지. 예시고. 자, 적정 기술의 예로는요. 나이지리아 교사인, 교사 선생님, 선생님이 만들었다고, 그지? 모하메드 바 암바가 개발한 항아리 냉장고가 유명하대요. 자, 항아리 냉장고는요, 냉장고가 없는 지역이나 냉장고 없는 지역 또는 냉장고가 있더라도 뭐가 전기가 공급되지 않아 가지고 음식물 보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한 발명품. 자, 항아리 냉장고의 이용 대상이지. 항아리 냉장고의 이용 대상이 누구야? 냉장고 없는 사람. 또 냉장고에 있으면 뭐해? 전기가 없는 사람. 그죠? 보관기간이 3일밖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갈라자. 보관기간이 3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 토마토나 후추와 같은 식품을. 아, 후추도 3일밖에 안 되는 거야? 우리는 맨날 후추 이렇게 뭐 이렇게 가루로 된 거 먹으니까 굉장히 오래 두고 먹잖아, 그치? 근데 그냥 후추는 3일밖에 안 되나 봐. 식물 후추는. 후추와 같은 식품을 이 냉장고에 보관하면, 와, 7배나 길다. 21일이나 정도까지나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다 하니, 와, 그치? 항아리 냉장고의 기능이네. 오래 보관할 수 있다는 거야. 그야말로 획기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밑에 항아리 냉장고가 나왔다, 그지? 만드는 방법은 큰 항아리 유약을 바르지 않는 것 아는 거를 사용해야 된대요. 그리고 작은 항아리 있고 그 안에 모래를 채워요. 사이에 모래를 채우고 작은 항아리 안에는 여기가 냉장고 안이 되는 거야. 여기는 유약을 바른 거래요. 자, 안에 채소, 과일 등을 넣고 물에 적신 천으로 덮는 거야. 뜨겁고 건조한 기후에서 모래에 스며든 물이 증발하면서 열을 같이 갖고 나가는 거야. 증발하면서 질그럭을 통해 밖으로 나와야 되니까 얘는 유약을 바르지 않는 건가 봐. 않는 거 사용해야 되나 봐. 액체 상태의 물을 기체로 만들 때 들어간 에너지만큼 주위에서 열을 빼앗아가서 이게 냉각 효과가 나타나는 거야. 이게 과학의 원리지, 그지? 그죠?
자, 이게 과학적 원리가 들어간 거지. 이게 과학적 원리지, 그지? 액체가 기체로 변하면서 주변의 열을 뺏어간다. 그지? 그 다음 거 계속 보자. 항아리 냉장고 원리는 간단하다. 먼저, 아까도 금방 그림을 봤지, 그지?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는 항아리 냉장고를 만드는 방법이 이제 글로 설명되어 있는 거야. 항아리 냉장고를 만드는 방법이 설명되어 있는 거야. 큰 항아리 속에 작은 항아리 넣고요. 그리고 두 항아리 사이에 뭘 채워? 젖은 모래를 채우고요. 그리고 젖은 흰겁으로 작은 항아리를 고기의 야채육 같은 거, 채소 같은 거 넣고 젖은 흰겁으로 작은 항아리 넣고요. 진흙으로 빚은 항아리는 뭐, 단열 작용을 하여, 단열이라는 단어 모르면 찾아야지. 그죠? 자, 열을 막아주는 게 단열이다. 그지? 외부에, 진흙으로 빚은 항아리는 단열 작용을 하여 외부 열을 차단하는 역할. 외부 열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네. 요거 이게 이제 만드는 방법이고, 아, 요까지? 에이, 똑같이 해야지. 세모로. 요렇게 해야지. 그지? 그 다음에, 진흙으로 빚은 항아리가 단열 작용하여 외부 열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모래 속의 물은 증발하면서 열을 빼앗아가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덕분에 작은 항아리 안의 온도가 낮아져 채소와 나 과일이 오랫동안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는 것이다. 요게 뭐야? 과학적 원리지, 그지? 항아리 냉장고의 과학적 원리. 그 다음에, 마. 또 다른 예로, 자, 오염된, 자, 두 번째 예 나온다. 예시를 들었다. 처음에 항아리 냉장고. 오염된 물을 정할 수 있는, 물 정화라는 말이 모르겠다. 그러면 또 사전 찾아봐야겠지. 이런 정도 알잖아, 그지? 정화. 깨끗하게 하는 거지. 자, 이게 지금 이렇게, 이렇게 된 건, 이렇게 된건다 찾아보는 거다, 그지? 자, 라이프 스트로야. 라이프 스트로. 두 번째 이론. 자, 적정 기술의 예. 두 번째. 첫 번째는 항아리 냉장고. 두 번째. 빨대처럼 생긴 라이프 스트로로 물을 빨아들이면 물이 간이 정화 장치를 통과하면서 자 여기서부터 통과하면서 깨끗해져 오염된 물도 안전하게 마실 수 있다. 자 여기 통과하면서 물을 갖다가 안전하게 마실 수 있을 때, 이게 라이프 스트로가 사용하면 좋은 점이지. 그리고 멀리까지 식수를 길어 와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든 큐 드럼. 이거는 이제 적정 기술의 세 번째지. 기술의 세 번째. 큐 드럼은 자동차 바퀴처럼, 자, 큐 드럼은 어떻게 생겼냐면 자동차 바퀴처럼 둥글게 생긴 통으로 가운데 구멍을 뚫었다. 이 구멍에 줄을 엮어서 끌면 물통을 굴리면서 운반할 수 있다. 여기 이제 자, 큐드럼 덕분에 힘이 약한 아이들도 많은 양의 물을 물통에 담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자, 이 덕분에 힘이 약한 아이들도 많은 양의 물을 담아 손쉽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대요. 왜? 가운데 줄이 있어가지고 끌면 되니까 이게 큐 드럼의 기능이지 그지? 큐 드럼의 기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라이프 스트로 이게 물을 정화시키는 거그 다음에 큐 드럼은 멀리 물길을 가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자봐 이와 같은 적정 기술은 사실 오늘날 새롭게 등장한 것이 아니다. 이게 오늘날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야. 옛날부터 있었다는 거야. 오늘날 새롭게 등장한 거 아니라는 거야. 적정 기술은 아주 오래 전부터 세계 곳곳에서 활용되어 왔던 기술로 인간이 끊임없이 과학적으로, 인간이 봐. 인간이 끊임없이 과학적으로 사고하고 탐구한 결과물이 뭐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적정 기술이라는 거야. 그 사고라는 단어 몰라. 생각한다는 거야. 기화. 자,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거 기화라는 거고, 이런 단어를 모를 때는 어떻게 하는지 찾아본다는 거야. 예를 들면, 덥고 건조한 수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자, 예를 들면, 다시 예시가 나왔다. 수남아시아 지역에서 주변 흙을 이용하여 만든 흙벽돌집, 수남아시아의 지역의 흙벽돌집, 이거는 적정 기술의 네 번째. 자, 흙으로 만든 벽돌로 벽을 두껍게 쌓고 천장을 높인 다음 창문을 꼭대기에 설치하였다. 그리고 집 안의 벽에는 호리병 모양의 물병을 적당한 높이로 그려 두었다. 이게 이제 만드는 흙벽돌 집의 특징이야. 흙벽돌 집의 특징이고, 이렇게 하여 바깥 기온이 40도가 넘는 더위에도 실내 온도는, 바깥 기온은 40도인데요. 에어컨 같은 거 없어요. 근데 실내 온도가 25도래요. 시원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그 원리, 이제 원리는 간단하다. 이제 여기서부터 원리 설명하겠지. 우선 단열 효과가 큰 흙벽돌을 사용하여 더운 바깥 공기가 실내에 들어오는 것을 차단한다. 그리고 공기의 대류현상. 대류현상이 뭘까요?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찬 공기는 밑으로 내려오는 거. 이게 대류현상이지. 현상을 이용하여 상승한 더운 공기가, 더운 공기 어디가, 대류현상은 이쪽으로 간다 했지. 이쪽에 있는 창문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그래서 창문을 이쪽으로 두는 거야. 나가게 한다. 이때 벽에 걸어놓은 호리병 속에 물은 실내 열 에너지를 흡수해가지고, 얘도 이제 막 기체로 기화되면서, 기체로 변하면서 수증기로 빠져나간다. 얘도 이제 그걸 빠져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온도를 낮춰주는 거야. 이게 이제 뭐야? 과학적 원리지. 흙벽돌집의 과학적 원리가 뭐니? 대류현상을 이용하는 거, 단열현상, 밖에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단열현상, 그리고 대류현상을 이용하고 호리병 속에 있는 물이 또 기화되면서 빠져나가면서 온도를 낮춰주는 거야. 서남아시아 지역의 사람들은 이러한 과학적 원리를 이용하여 사막의 덥고 건조한 기후에서도 시원하게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벽돌집이 과학적 원리를 이용한 적정 기술의 예라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그게 이렇게 그림으로 나왔네요. 그림으로 이제 물의 대류현상하고 내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을 활용했다는 거야. 아, 나는 과학 시간에 대류현상 대해서 배웠어. 그리고 열에너지 흡수하고 이렇게 되는 거 내가 배웠어.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을 활용하고요. 아,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지역에서 살고 있는 이누이트. 이누이트가 누군지, 우리 저기 북극지방에 살고 있는, 북극지방에 살고 있는 인종을 이누이트라고 그래요. 그 집은 이글루라고 부르는 집을 짓는다. 이것도 적정 기술의 예지, 그지? 적정 기술의 예, 다섯 번째. 자, 이글루는 또 어떤 과학적 원리가 있을까? 이글루의 재료는 주변에서 쉽게, 자, 적정 기술은 다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야지, 그지? 있는 눈이고요. 아까 막 스나마시아의 흙벽돌 집도 거기는 흙이 많아요. 그래서 흙벽돌집을 짓는 거야. 이들은 눈을 다듬어 벽돌 모양으로 다져서 둥근 바늘 모양을 집을 짓는다. 자, 그런 다음에 이글루 내벽에 벽에 물을 뿌려주면 그 물이 차가운 눈얼음을 만나 응고열을 방출합니다. 그 결과 내부 기온이 올라가면서 실내가 따뜻해진다. 이게 어떻게 해요? 과학적 원리지. 이게 과학적 원리. 아까 뭐 저기 흙벽돌집하고 반대의 원리를 이용한 거지, 그지? 겨울에 눈이 내리면 다른 날보다 다소 포근하다고 느껴지는 것도 왜? 이런 현상 때문이야. 응고열 때문이야. 물은 얼 때 열을 밖으로 내보내므로, 열을 밖으로 내보낸대요. 그러니까 기온이 올라가는 거야. 기온이 낮은 겨울철에도 공기 중의 물방울이 얼음으로 바뀌면서 열을 방출한다. 그래서 눈이 내리는 날은 눈이 내리지 않는 날보다 기온이 올라가게 된다. 포근하게 느껴지는 거야. 이처럼 여기는 여기가 뭐야? 이제
처음 가운데 끝부분이 되겠지. 이처럼 과학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삶 깊숙한 곳에서 함께하고 있다. 세계 구석구석에서 활용되고 있는 측정 기술의 밑바탕에도, 자, 측정 기술은 뭐? 과학적을 이용한 거지. 과학이 숨어 있다. 우리도 과학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우리의 삶을 위한 측정 기술을 개발하여 현대사회의 부족한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해보자. 맨 끝에는 당부하는 말로 이렇게 끝냅니다. 적정 기술의 개발을 제안하고, 이렇게 당부하는 말로 제안하면서 부분을 끝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적정 기술 항아리 냉장고를 아시나요를 했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가지고 학습 활동 해보자. 자, 처음 부분은 적정 기술의 개념이 나왔지. 그지? 자, 가운데는 적정 기술을 사용한 사례를 소개한지, 그지? 항아리 냉장고, 라이프 스트로, 그리고 뭐 있잖니? 그 물기로는 큐 드럼. 그리고 이거는 오늘날만 사용한 거 아니라 했지. 옛날에도 사용했다 했지. 세계 곳곳에서 사용되었다 했지. 그래서 두 개, 집 두 개 나왔지. 세계 곳곳에서 사용된 적정 기술, 서남아시아의 흑벽돌집. 이누이트는 에스키모인들이야. 이누이트, 북극지방에, 극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눈으로 만든 이글루. 그지? 그리고 끝에 어떻게는, 우리도 과학기술 이런 거 충분히 잘 그 원리를 생각해가지고 적정기술 개발하자. 그래서 에너지 보충할 방법을 같이 생각해 모색해보자 하면서 글쓴이의 제안으로 끝을 냈습니다. 자, 2번. 이 글의 마지막에 제시된 글쓴이의 제안과 관련하여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보자. 우리 비판적으로 수용하자 그랬지, 그지? 동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적정 기술은 현대사회에서 턱없이 부족한 에너지 자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이야. 이렇게 동의한다고 할 수도 있고요.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 왜냐하면 적정 기술이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삶과 관련 없는 기술도 많다. 그래서 현재 부족한 자원을 대체할 에너지를 찾는 게 더 시급해 보여.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 우리 다른 자원을 개발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 안 할 수도 있지. 그지? 그리고 이제 3번은 넘어가고, 그 다음에 4번. 자, 능동적 읽기 할 때 어떻게 해요?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어떡해요? 단어 뜻을 찾으며 글의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글쓴이가 무엇을 말하고 자는지 쉽게 알 수 있지. 그래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사진을 찾아보자. 요즘 얼마나 좋으니? 그냥 핸드폰과 뚝뚝뚝 누르면 나오잖아. 그지? 그리고 무조건 수용하는 거 아니지, 받아들이는 거 아니지. 글쓴이의 생각이 합리적이고 타당한지 고민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읽으니 다 관련된 다른 정보를 찾아보게 되고 내 생각의 폭을 확장할 수 있었어. 완전 교과서적인 답이다,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면 압축 파일이 나와. 우리 빨리 이거 발로 메우기 한번 해보자. 자, 첫 번째, 플라스틱은 전혀 분해되지 않는다. 논술문이지. 주장하는 글이야. 설득적, 논리적, 비판적이다. 그지? 플라스틱 사용으로 인한 문제가, 자, 글쓰기에 제재는 주요 소재라는 뜻이야. 그리고 주제는 뭐야? 플라스틱 사용하지 말자가 아니고 사용을 줄이자는 거지. 처음에 서두에 질문을 던져가지고, 어떻게 질문을 던졌니? 우리 앞에 좀, 앞에, 자, 플라스틱이 없는 생활을 상상할 수 있을까 하면서 독자의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우리 잠깐 앞으로, 자, 110조로 넘어가 볼까? 아이고, 10조로 한번 넘어가 보자. 10조로 넘어가가지고, 여기 질문을, 자, 의문이 되겠지, 그지? 그러면서 주의 환기. 관심도 끈다는 거야. 주의를 환기시키고요. 자, 예를 들었지. 다시 22페이지로 가자. 다시 22페이지로 가가지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줬고요. 그래서 심각성을 드러냈고요. 자문자답 방법. 자기가 묻고 자기가 답하는, 자, 방법으로 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서론 본론 결론을 나왔지. 서론 본론 결론 서론에서는 어떻게 문제 제기고요. 그리고 본론에서 예를 들었고요. 그래서 결론에서는 주장하지.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보자 이렇게 하지. 그리고 특성에서 가볍다, 모양 변화가 쉽다, 다양한 빛깔을 만들 수 있다, 재련성이 뛰어나다. 이거는 장점이지. 좋은 점. 근데 단점은요. 500년 또는 그 이상이 걸린다. 분해될 때. 그리고 재활용이 된다고 하지만은 재활용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어려워. 남겨진 쓰레기들이 환경 오염되고요. 환경 오염시키고 재지불로 선별하는 것이 쉽지 않고 재활용을 하더라도 똑같은 제품을 만들지 못해요. 자, 동물에게 끼친 사례. 엘버트로스 있지. 플라스틱 조각을 뭘로 착각해? 먹이로 착각하고, 물론 바다거북도 마찬가지고, 뱃머리 돌고래도 마찬가지고, 글쓴이의 주장은 뭐야? 사용을 줄여야 하며, 그리고 일회용은 사용하지 말자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은 더더욱 사용하지 말자. 타당하다고 보는 것은 플라스틱은 동물뿐 아니라 인간의 건강까지 해친다. 그리고 지구 환경을 오염시킨다. 자, 우리가 직접 이거 실천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이다. 타당하지 않다는 것은 너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물건 많아가지고 쉽게 줄이기 힘들다. 장점이 많은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물건 찾기 힘들다. 이미 만들어진 플라스틱이 일으키는 문제를, 이미 만들어진 플라스틱이 일으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나는 이거 안 맞는데요? 이렇게 볼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적정 기술, 항아리 냉장고를 아시나요? 이거는 글의 종류가 설명문이지. 체계적, 예시적, 실용적이고. 자, 적정 기술이고요. 과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다양한 적정 기술에 대한 소개를 하죠. 그리고 발명품들이 쭉 나와, 쭉세개 나왔다. 쭉 나온 거. 그지? 특히 뭐 항아리 냉장고, 그리고, 항아리 냉장고, 라이프 스트로 큐드럼. 이렇게 세개 나왔다. 그지? 그리고 건축물 뭐야? 건축물, 서남아시아의 흑벽돌집하고 이글루하고, 그지? 두개 나왔다. 그지? 처음, 가운데, 끝으로 되어 있고요. 자, 적정 기술의 개념하고 장점이 나왔고요. 그리고 발명품하고 그리고 과거에도 사용되었고 지금까지 사용된다고 그지? 세계 곳곳에서 사용되어 온 적정 기술이 나왔고 끝에는 적정 기술을 이용하여 자 우리 에너지 보충 방안을 모색하자는 제안이 나왔고요. 자 적정 기술을 사용하는 발명품에 뭐가 있었다? 세 개. 항아리, 냉장고, 나이프, 스트로, 큐드럼이 있었다, 그지? 그리고, 자, 흑벽돌집하고 또뭐 있었니? 이글루가 있지. 이거 다 과학적 원리가 이글루. 자, 이런 과학적 원리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우리 과학 시간 아니니까 우리 외울 필요는 없어요. 다 문제 주어지니까 잘 읽어보면 돼요. 제발 좀잘 읽어봐. 그러면 돼요. 자,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며 글을 읽는 방법은요. 자, 모른다는 찾고 의미가 모호한 문장은 앞뒤 단서를 보고 추론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뭐야? 내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을 활용한다. 그러면 글쓴이의 생각이 합리적이고 타당한지 무조건 따르는 게 아니고 비판적으로 읽어야 된다. 효과는 글의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글쓴이의 생각과 주제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 다른 정보도 찾을 수 있고, 생각의 폭도 확장할 수 있다. 여기까지고요. 뒤에 뭐냐면, 소다른 문제 있지. 소다른 문제 25쪽까지 풀고요. 선생님이 새로운 문제도 줄 테니까 그것도 풀자. 수고했다.